선생님 너무. 아무튼 노래 시작하겠습니다. 가자. 소리 한번 들려주세요. 네. 문제가 있긴 했지만 아무튼 자, 네 마이크 문제에서도 상관없으니까 네. 맞추고 한 번 더 합시다. 네, 한 번 더요? 네, 다 끝나고 네. 아무튼 네. 잘 했습니다. 확실히 많은 학생분들 앞에서 부르니까 긴장이 많이 되네요. 다음은 이 즐거운 기세를 이을 아주 흥겨운 곡을 준비했습니다. 여러분 윤하의 혜성이라는 노래 아시나요? 네, 제목은 몰라도 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노래입니다. 다음은 저 말고 다른 보컬인 보경이가 부르기로 합니다. 자, 보경이 나와라. 반말을 하고. 네, 보컬 원래 말투가 그래요. 네. 예. 아, 되게 씩씩하게 말을 해서 예. 네, 깜짝 놀랐습니다.
자, 우리 그 학교 학생들, 선후배 간에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, 우리 밴드부, 우리 학교 상징입니다. 맞죠? 다 같이 불러주시고, 함께 같이 해주시면 대단히 좋으실 것 같아요. 두 번째 곡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이렇게 나왔을 때는 함성하고 박수를 있는 한껏 좀 해주시면 대단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우리 플루토는 네, 아우 그 네, 연주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보컬도 되게 네, 좋네요. 네, 잘 들었습니다. 저는 이 노래 합주를 들었을 때 정말 소름이 돋았는데요.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라 믿습니다. 다음 곡은 한번 들으면 잘 잊혀지지 않는 곡입니다. 아까 리허설에서 잠깐 했었는데요. 데이식스의 예뻤어라는 곡 아시나요? 모르든 말든 상관없습니다. 오늘 알게 될 겁니다, 여러분. 아무튼 저희 데이식스의 예뻤어라는 곡을 준비했는데요. 이 곡에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. 바로 1학년 드러머, 1학년 키보드 다 있습니다. 정말 준비 열심히 했는데요. 잘할 거라 믿습니다. 곡 시작하겠습니다. 드러머가 1학년이에요? 네. 네.
네. 이렇게